주제는 다르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역시 마주서기 경쟁이다. 그리고 먼저 폭력을 쓰는 것은 언제나 고집불통이 사무쪽이다. 몽크는 힘으로 싸우는 데는 100% 자기가 이길 걸 알고 있다. 하지만 어린 큐들을 진짜로 상대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한다. 그럴 땐 입으로 받아친다. 그만둬! 이제 사부 너랑은 안 놀아줘! 사도 사무 쪽이 한수 위다. 조용히 해 사무. 몽크한테 대체 무슨 말 버릇이니? 부족한데 몽크 별말도 있고 난 부족하가 제일 미워. 이런 경우 입딜사가 센 사무가 화나고 몽크가 이긴다. 하지만 참다 못한 몽크가 사무를 때리기라도 하면 사태는 금방 역전돼서. 이런 경우엔 몽크가 화나고 사무가 이긴다. 사무 너 저리 비켜. 진짜 사무가 다꺼야. 근질들 싸우는데 원딜이 상사건건 참견하는 것도 귀찮고 지네들끼리 시너지 스킬 주고받으면 좋겠을 텐데 말이에요. 그러게 말이에요. 이래서 시너지 없는 딜러들이 문제라니까요.